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김혜라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더워져서 물도 시원한 거 커피도 아이스로만 마시는데요 우리 엄마는 아무리 더워도 찬 음식이나 찬물을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유를 물었더니 찬 거 먹으면 이가 시려워 하시더군요 순간 이가 시렵다라는 표현이 영어에도 있나 싶었어요 있나요? 이가 시려울 땐 노래를 한번 해봐요 우린 제법 잘 시려워요 시려울 땐 잘 참아봐요 아, 나 이거 참 이 시려워봤어 그게 얼마나 괴로운데 나 이거 참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9961번님이 저는 매번 타일러가 그날의 진미영 답을 알려주기 전 철업디가 정답을 찾아 헤맬 때 집을 나서야 해서 정답은 나중에야 너튜브로 찾아본답니다. 그것도 나름 재밌어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재밌게 영어 배우시네요. 타일러씨 굿모닝. 네, 실제로 그런 분들 사연도 있었어요. 네. 딱 건물에 들어가면 타일러랑 한대요 이제 진짜 미신 영어를. 네. 근데 지하 3층 4층 가면서 정답 말할 때 씩씩 돼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3년 반 동안 들으면서 정확한 영어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황만 안 돼요. 아, 이제 너튜브로 그렇죠? 확인을 해보시면 끝나면 고퀄리티 영상으로 네.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표현 딱 잘 됐네요. 저도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이가 시려워 이거는 영어로 My teeth are cold. My teeth are cold. 아, 그렇죠. 이게 근데 정말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차가울 때도 그렇고 너무 뜨거운 거를 먹을 때도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리다를 사실 한번 살짝 찾아봤어요. 크리피란 단어 써요? C-R-E-E-P-Y. No. 왜 그거를 확인해요? 제가 여기 있는데 도와주고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것만 나올 거예요. 저거를 여기야. 하다가는. 맞아요. 크리피가 뭐예요? 그건 이상한 사람을 얘기하는.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아까 궁금하면 네. 찾는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발 이 시간만큼은. 포털 사이트에 찾지 마세요. 아, 네. 찾아가지고 맞아요. 맞춘 거 한 번 없는 거 아시죠? 타일러가 네, 맨날 맞아요. 왜 자꾸 찾으세요? 네, 네. 시리다는 My 그쵸? teeth are cold 안 되고요. 차가울 때도 뜨거울 때도 반응이 Oops! What? 아, My teeth are Oops! 있잖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말을 차갑게 하거나 조금만 말을 착하게 하거나 그러면 바로 울고 바로 화를 내고 굉장히 반응이 땡땡땡이다. 넌 왜 오늘 왜 그렇게 땡땡해? Sentia다. Sentimental. My teeth are sentimental. Sentimental하고 비슷한 소리인데 감각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싫어. 준비한 영어 표현은요? My teeth are sensitive. 아, sensitive. sensitive, sensitive. 예민해요. My teeth are sensitive, sensitive. Sensitive, sensitive. 스펠링은요? Sensitive. S-E-N-S-I-T-I-V-E. Sensitive. Sensitive. 네. 그리고 발음은 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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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tive 자체가 약간 예민한 거죠? 예민하고 좀 민감하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조금만 받으면 굉장한 반응이 있는 거. 영어로 얘기를 할 때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막 이가 시릴 때 My teeth are sensitive라고 하고 새 차 사 가지고 그게 브레이크를 살짝만 눌러도 콩 이렇게 바로 세우는데 the brakes are sensitive. Breaks are 이렇게도 sensitive. 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 네. sensitive.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 bye.